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창에 있는 라플란드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눈이 엄청 쌓였고요. 제가 등유난로를 사온다는 걸 까먹어가지고 등유난로 좀 다시 사서 다시 피칭하러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봐요. 제가 장갑을 샀는데 또 두고 와가지고 이 요리용 장갑 이거 끼고 할게요. 여러분, 저 처참한 풍경이 보이십니까? 둘이 했는데도 오늘도 안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 나 그렇지 않아? 2시간 만에 텐트 피칭 완료했어요, 여러분. 아니, 오늘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괜히 A형 콜 때 도전했다가 여러분 저 보이세요? 여기 코 빨개진 거? 역시 도전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안에 그라운드 시트 깔고 오늘은 좌식으로 세팅해 줄 겁니다. 얼른 해볼게요. 이제 하루 때 설치해서 금방 준비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안에 세팅 드디어 다 했고요. 지금 코 엄청 빨개졌습니다. 그치? 지금 세팅 다 했고 저희 오늘은 새우튀김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고기, 훈제의 고기 해먹고 그 다음에 차돌육개장에 소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염통꼬치랑, 아 염통꼬치가 아니지, 목살꼬치 구워 먹고 해서 일단 너무 배고파서 엄청 많이 먹을 예정인데 일단 너무 배고파서 일단 얼른 새우튀김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안녕. 이쪽에는 뭐? 너무 배고파서 목살 먼저 먹었는데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한 마리에 3,000원이거든요. 드실 분. 순서가 좀 바뀌었어. 그러니까 닭목살부터 시작해서 아 우리 이제 삼겹살에 어? 불닭볶음면 먹어야 돼. 조금만 쉬다가 그래도 오늘 아영이 오랜만에 캠핑 왔으니까 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고기 먹이고 보내겠습니다. 응 나도 먹어야지. 여러분 안녕. 내 동생은 누워서 핸드폰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가 캠핑장이 풍경이 진짜 예뻐가지고 다른 데보다 되게 비싼 가격 주고 예약을 했거든요. 10만원이었나? 딴 데는 한 55,000원, 4만원 막 이렇게 7만원이면 하는데 1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여기 왔는데 지금 옆에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 폭설 오고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바람이 진짜 심하게 불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캠핑장의 밖을 봐야 되는데 안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고기도 구워 먹어야 되는데 제 동생은 지금 여기 치우지도 않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저러고 누워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도 약간 너무 추워가지고 아니 패딩이랑 다 갖고 오긴 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못 나가겠어요, 여러분. 아, 난리다. 진짜 싫어졌어. 바람만 조금 안 불면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람이 너무 부네요, 여러분. 일단은 그래도 오늘 삼겹살 사왔으니까 삼겹살이랑 불닭볶음면이랑 해서 좀 먹어볼게요. 저희 방금 설거지 끝났고요. 지금 이제 조금 더 늦어지기 전에 불멍하고 고기 좀 구워먹고 수다 좀 떨다가 자려고. 좀 춥긴 한데 그래도 여기 이렇게 보려고 왔으니까 추위 한번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서 불멍하다가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구워왔습니다. 숯불 바베큐예요. 짜자잔. 와 야들야들 뭔가. 근데 겉면이 숯향 장난 아니야. 맛있겠다. 약간 바베큐 약간 베이컨 같아. 그렇지. 불나. 여러분 진짜 맛있게 익었죠? 아 근데 미나리도 있어요. 미나리 약 잡혀버렸니? 미나리 하니까 등쪽이 난다. 네 점씩 올리면 되겠다. 쌈장 간을 꺼주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동생이랑 같이 여기 전기장판 켜고 따뜻하게 너무 잘 잤어요. 이제 짜파게티랑 차돌박이 어제 아침에 먹으려고 사둔 게 있어서 그거 먹고 물론 철수 준비해야 되는데 확실히 혼자가 아니라 두 명이라 그런지 싸야 될 짐도 많고 챙겨야 될 짐도 너무 많아서 얼른 서둘러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 토요일이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좀 막힐 것 같아서 조금 서둘러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얼른 차돌박이랑 짜파게티 먹고 서둘러서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은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지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까지 왔는데 텐트 안에서 아무것도 못 보고 이러고 있네요. 텐트를 좀 창문이 이렇게 좀 뚫린 TPU 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텐트로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 텐트라 겨울에 결로도 안 생기고 좋긴 한데 이제 텐트 기변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일단 안에서 얼른 짜파게티 먼저 끓여 먹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이제 짜파게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지? 지금
맛있어 보인다. 그치? 이거 봐봐. 이거 먹어봤어. 아, 네. 울었나봐. 집 밖에 놔둘 게 아니었네. 아닌가? 혹시 모르니까. 죽었어? 응. 응. 어때? 응. 가자. 여기 딱바리 되게 김치다. 김치 있어야 돼. 폭탄 맞은 지금. Make your list and check it twice. I'll leave you a note right here. 여러분 지금 피칭 다 끝났고요. 아영이랑 같이 여기 눈 속에 사진 좀만 찍고 가려고요. 지금 하늘이 너무 예쁘게 있어가지고 사진 찍는 제 동생 여기 눈 속에서 좀만 놀아보고 집으로 갈게요, 여러분. 안녕. I don't need a fancy watch. You can give the elves a break. No, you can't make it in the shop. You can't put it on your sleigh. You know me so well, nobody else can do what you do. Wanna fall in love this Christmas. I just wanna fall in love. Ooh. Save the wrapping paper, your ribbon and bow.